40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새끼들과 역전이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새끼줄과 역전. 옛날 어느 마을에 복둥이와 귀뚱이가 살았어요. 복둥이와 귀뚱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둘다 집이 무척하면 했어요. 먹일 것이 없어서 공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래서 복둥이와 귀뚱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날이었어요. 복둥이와 귀뚱이는 어느 대감 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 집에서 머슴을 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대감, 집에서 머슴을 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귀뚱이가 귀뚱이는 대감한테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대감은 진짜로 여기서 일을 할수 있게 해줄까? 대감은 복둥이와 귀뚱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처럼 어린아이들이 머슴을 사겠다고? 말이냐? 나중에 좀더 크게 와라. 좀더 크거든 오거라. 쉽다.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일해야 할수 있습니다. 와우! 복둥이와 귀뚱이가 대감한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둥이와 귀뚱이한테 에게 나무를 한 단씩 해오거라 했어요. 복둥이와 귀뚱이는 나뭇단을 지게 지고 들어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뭇단을 살펴보았죠. 하나같이 쭉 그리고 알맞게 마른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대감는 이제야 복둥이와 귀뚱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오 예! 굿 굿! 오야 굿 굿! 오 예! 굿! 복둥이와 귀뚱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둥이가 귀뚱이를 지켜보며 흐뭇하게 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와우! 짱이다! 와, 진짜 착한데? 여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둥이와 귀뚱이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이 복둥이와 귀뚱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새끼줄 꼬아놓고 내일 아침을 떠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새끼줄을 꼬아놓으라는 걸 하는 걸까요? 그냥 돈 주면 되지 않아요?
엽전이 옛날에는 돈이었어요. 혼자 남은 북동이는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다. 북동이와 기똥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치! 가는 날까지 날 부려먹는군. 난데없이 새끼줄이 뭐야? 기똥이가 투덜거렸어요. 기똥이 나쁘다야. 하지만 복둥이가 기똥이를 달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복둥이 작가네야. 복둥이 작가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떠나야. 기똥이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기똥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쉬운 건데. 요시, 가만 끝. 쉬운 건데. 어렵나? 이렇게 하는 게? 불러야겠다. 혼자 남은 복둥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줄이 꼬았어요. 와우, 저녁에 딱 알맞게 정성을 다해 꼬맸네. 새끼줄이. 그 다음에 새끼줄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트명이네. 와우, 아이디어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하트명이 아닌 것 같은데? 하트명 조금 다르네. 와우. 기똥이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기똥이는 이미 새끼줄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기똥이는 복둥이와 그 복둥이의 새끼줄을 보고 내가 이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둥이도 색칠 중에 꼬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기둥이가 꼬은 새끼줄은 울퉁불퉁 엉망이었어요. 쩝쩝. 그 다음에 기둥이는 조금 이상한 거 울었네? 새끼줄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만 자야지. 안 하고 그냥 자네? 조금 하고. 그래, 진짜, 옆에 구역은, 쉬. 잘 되겠네. 그렇지. 다음날 아침, 복둥이와 기둥이는 각자 자기가 꾼 새끼줄을 가지고 대장한테 갔어요. 소고했다. 그 새끼줄 들고 나를 따라오라라. 봐봐요. 얘는 이렇게 되어있고, 얘는 조금 나왔고. 대감는 복둥이와 기둥이를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새끼들의 엽전을 마음껏 꿰어보아라. 기둥이가 조금 엉망진창을 했죠? 그러면 엽전이 끼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복동이는 잘했죠? 그러면 잘낄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후회하겠다. 그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라. 복동이와 기똥이는 이해했지요?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끼지 않고. 응? 우기다. 여기는 잘못 넣어서 한 개밖에 못 넣고 여긴 진짜 많이 넣네. 복둥이와 기둥이는 새끼줄에 엽전이 하나하나 꿰었어요. 새끼줄을
가늘고 고르게 복둥이는 역전을 많이 낄수 있었어요. 하지만 길동이는 새끼줄이 굵고 구르지 않아 역점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나도 북두구처럼 정석한 새끼줄이 꿀걸. 길동이는 그대 저야 땅에 치며 후회했어요. 오늘은 새끼줄과 역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